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들은 축적된 파장으로 인해 내분비기관 불균형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오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어떤 습관이 우리 몸에 모두 좋다고 오랜 기간 동안 믿어져 왔던 사실들이 사실상 성공적인 홍보와 마케팅의 결과인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되거나 없어져야 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 가향물은 비추천 레스토랑에서 탄산음료 대신 가향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이런 가향물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 첨가물 및 기타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수나 직접 만든 천연 주스 등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살을 부르는 그래놀라 바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먹어본 적이 한두 번은 꼭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양의 설탕뿐만 아니라 초콜릿까지 들어있다. 이것들은 열량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으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먹는 경우가 많으며 헬스장에서 판매하는 단백질바도 똑같다. 단백질, 무기질, 섬유질이 함유된 직접 만든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 긍정적 효과가 없는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을 약재의 형태로 섭취할 경우, 특히 많이 먹을 경우 건강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들은 심장질환과 암과의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타민을 섭취해야 할 근원인 식품, 다시 말하자면 천연으로부터 비타민 대사를 어렵게 만든다. 열량이 높은 맥주. 많은 사람들은 열량이 더 높은 다른 독한 술 대신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리와 알코올 같은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맑은 술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다는 점은 만족감을 적게 하고 결과적으로 술을 더 마시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유익한 생선 지방소, 돼지, 닭 등과는 다르게 생선에 있는 지방은 몸에 좋다.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어를 먹을 때 지방을 제거하면 정신활동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발생을 막는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된다. 기미를 거르지 말건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좋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역효과를 낳는다. 첫째로, 식사를 거르다가 마침내 먹게 되는 그 순간에 더욱 배고픔을 느끼고 불안과 절박함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므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된다. 둘째로는 식사를 거르면 몸이 일상활동을 위해 축적된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사실상 버터 한 스푼으로 차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병에 있는 물은 마시지 말 것.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시는 것의 중요성은 아마 수백 번쯤 들었을 것이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당신은 회사에 가져갈 물 한 병을 샀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실수다. 이 물은 병에 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접촉한 상태로 나오게 되며 플라스틱에서도 특정 독소가 나오고 이에 더해 진균류와 곰팡이도 병 안쪽 벽에서부터 나온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나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게 낫다. 후식 먹는 것을 참지 말 것. 과일 케이크 한 조각을 정말 먹고 싶다면 참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 그 열망이 쌓이게 되면 한두 조각이 아니라 케이크 전체를 먹게 돼버릴 테니 말이다. 먹고 싶은 열망을 없애기 위해 그런 음식을 조금씩 먹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짭짤한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 것. 가향물이나 주스 제품처럼 다이어트 탄산 음료도 해로운 원료와 당분이 많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들은 보통 음료수보다 동일하거나 오히려 길게 봤을 때 건강에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언제나 위에서 언급된 것들과 같은 건강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지 말 것. 전자레인지의 발명이 주부들과 요리를 못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간편하게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이 가정용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암이나 내분비기관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판되는 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에는 원래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에 넣고 데우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 대신 오븐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븐을 사용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더 맛있고 독성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진다.